현재는. 오늘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일 저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계획된 거는 있겠지만 이게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깨달음이고 뭐고 전 솔직히 그런 거 아직도 잘 모릅니다만 네네. 너무 감사하게도 22살 막 3살 때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물로 배채우고 외제차 다 타봤어요. 그리고 집도 지금은 100평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살아보는 어떤 입장에서 그 진짜 원한다는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진 경우 아니 한강변이 보니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싶어 이거 싫어할 사람 좀 없다고 생각해요. 원한다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일단은 그걸 한번 네.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가 그냥 방구석에 있는데 바로 네. 한강변 아파트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저는 정말 그냥 너무 재밌게 상상을 했어요. 네. 자고 일어났더니 빵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상담부는 처음에 13억이었는데 이게 140억으로 하루 만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일단은 방구석에서 그거를 재미있게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둬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막 뭐 협력이나 뭐 동업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내가 소소하게 뭐 스마트 스토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아이템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뭔가 네. 왠지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네. 무리를 해서라도. 네. 근데 만약에 했어요. 근데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10억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마인드처럼 내가 아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자체가 이미 네. 나는 이걸 이룰 수 없어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모든 조건을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네. 가능하다 말은 에너지 파일이다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네. 이 모든 의도와 이 모든 에너지가 집약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걸 내가 내뱉기 이전에 우리가 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축약된 것들 우리가 단어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 특히 구사를 할 때 그 에너지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문장에는요 그 사람이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들 혹은 그 사람의 이념 모든 그 사람의 경험치들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그 오라컴이라는 에너지장 체크하는 네. 그 장비로 제가 실험을 했는데 네. 제 이름을 넣고 K사랑해 K사랑해 네.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말이라는 것에 에너지는 반드시 있고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아예 말이 닿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장소 공간에도 이 말이라는 에너지는 다 영향을 받는 거고요. 말은 어떤 에너지 표현의 수단 내지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글자 혹은 그림도 네.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 네. 예술가들은 음악으로 그 음안의 어떤 느낌 네. 이걸 표현을 하잖아요. 화가들은 그림으로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들의 의식 상태, 이념, 믿음, 사상 이 모든 걸 그림으로 무형의 어떤 이 모양으로 색깔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거를 말로써 내뱉는 것까지가 우리가 수고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말이라는 것에 작동한 걸 우리는 솔직히 현실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 음악, 그림 이런 거 다 에너지네요 그럼. 네 다 에너지. 여러분 잠재의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도 권복님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길 가면서 흘러나오는 어떤 노래 가사 네. 그것조차도 내 무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뱉는 말이 나에게도 내 사회 공동체나 내 가족에게도 영향을 네. 늘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딱 다시 한번 생각을 다 잡으셨으면 해요. 이제 확언으로 긍정 마스터하는 거. 긍정 마스터라는 건 이제 긍정적인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게 확언이란 말이에요. 확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확언이고 거기다가 최대한 긍정적인 어떤 문구.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편한 것처럼 기존에 나 있는 확언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들 중에서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긍정적인 문구로 고쳐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훈련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네. 무의식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긍정화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고 그 의미가 준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걸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확언을 통해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화건을 할 때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완전 이 단어 뜻 다 알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게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걸 알고 있죠. 이럴 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긍정화관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좋은 느낌도 받지만 내 무의식도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 완료형으로 하시는 게 가장 기다. 무의식은 부정화, 긍정으로 구분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거 없어요. 무의식은 그냥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활력이 넘쳐. 뭐 이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활력이 넘쳐를 막 뛰면서 훨씬 더 좋겠죠. 네, 왜냐면 네. 몸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 네. 그리고 전자기장도 바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활력이 넘치는 활동을 내가 또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의심을 안 해요. 그렇지. 활력이 넘쳐. 활력이 넘친 지금 활동을 얘가 하고 있지 그러면서 쓰리 콤보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긍정화관을 하는 게 방구석에서 그래 나는 활력이 넘쳐. 나는 활력이 넘쳐. 그럼 머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활력이 넘치긴 개뿔. 뭐 방구석에서 앉아갖고 엉덩이가 바닥에 붙어있는데 무슨 거짓말쟁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동과 같이 하신 건 되게 중요해요. 나는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라고 하는 확언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걸 더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 되게 많이 하고 아 모든 걸 난 다 예스 yes,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생기든 그냥 다 예스 예스 다 그렇게 말하는 말버릇이 이제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이제는 훈련이 돼서 그게 모든 것이 순조롭지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되겠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최상의 선으로서 나에게 작동할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어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머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확언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주는 느낌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분 좋은 것인지 얼마나 이게 받아들여지고 편한 것인지 잘 적으셔야 반드시 필요한 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40몇 년을 이런 한 가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내가 바꾼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나는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어떤 시간과 노력들 에너지 이것들은 반드시 내가 일단 먼저 내보내야 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그래요. 내가 보낸 것이 똑같은 성질을 내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삶이 달라 보여요? 이런 것들을 완전 이해하고 나면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뭐 태도나 생각들 바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냥 제 개인적인 삶을 얘기를 했을 때 네. 매일매일 저한테 주어지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느껴진 어떤 감정들의 진폭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와 있고 이것조차도 약간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실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상태가 정말 되게 좋아요. 감사하고 제가 정말 마음껏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걸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도 있고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냥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거? 솔직히 행복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어에 갇히지 않길 바랍니다. 행복은 누가 얘기를 하지만 불행의 반대가 행복이야. 그쵸. 그러니까 네가 이 상태가 아니라면 넌 그냥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 공부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뭐 해도 다 오케이 예스 괜찮아.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냥 내어놓는 삶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오늘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일 저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계획된 거는 있겠지만 이게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깨달음이고 뭐고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아직도 잘 모릅니다만 너무 감사하게도 22살 막 3살 때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물로 배채우고 김치 그 꼬마 김치인가요? 왜 편의점 가면 파는 거 1500원짜리 그거를 한 조각 먹고 계속 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돈 드니까 그렇게 해서 물로도 배 채우고 이렇게 했었던 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고 막 잘 살아야 될 그런 과거랑 저의 지금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이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솔직히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보통의 어떤 아줌마들 그렇잖아요. 아줌마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이하다라고 하는 어떤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1년에 어떤 과정들 그냥 저에게 주어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날 오늘 이 인터뷰 이거를 위해서 나는 하루를 솔직히 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일어나면서부터 메이크업하고 오늘 어떤 걸 입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저는 그 아침에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지금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
저도 그렇지만 신이 보기에도 그래 너 좀 괜찮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제 느낌이 가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거,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내가 10억 있고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재산 때문에 분쟁이 나고 자식들이 네. 막 싸우게 되고 혹은 사람들이 막 그 나의 돈이나 이런 능력, 명예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접근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복잡한 어떤 인간관계 등등 그런 거를 솔직히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지금의 매 순간 주어진 오늘 지금 여기에 내가 충실하게 살 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가장 내가 보낸 에너지 그대로 받는 것처럼 최상의 선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대할 때 그게 그냥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얼마만큼의 어떤 강도로 어떤 크기로 돌아올지는 솔직히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지만 내가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삶이 나에게 준 어떤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그대로 더할 나위 없는 삶인가요? 저는 솔직히 지금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낫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4년 전 영상부터 보시면 애가 달라져 가고 있어요. 뭔가 때가 한꺼풀 바뀌어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 난 지금이 제일 좋아.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뭐 물론 뭐 어떤 지식적인 거 뭐 책도 쓰고 뭐 다 있지만 그냥 저는 제가 제일 좋고 지금의 사는 이게 그냥 뭐 돈이 있든 없든 이걸 떠나서 그냥 만족스럽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어떤 마음 공부나 이런 과정, 자기개발 과정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드릴 말씀 다 한 것 같아요. 네. 마무리가 어떻게 뭐 의도치 않게 네. 됐는데 네. 그냥 지금을 사시라는 거 뭐 행복도 뭐 미리 어느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래요. 일례로 편의점에 가서 제 취미가 뭐냐면 빵 터지실지도 모르는데 네. 편의점마다 새로 나온 과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새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럼 아이처럼 되게 기뻐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 원이잖아요. 네. 완전 소리 질러 혼자 막 이러거든요. 그게 저한테 솔직히 뭐 행복이에요. 그 약간 일상의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순간에 뭐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타야 되고 어디 살아야 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뭐 아 외제차 다 타봤어요 여러분. 막 람보르기니 부가티 뭐 이런 것까진 아니지만 뭐 그리고 집도 지금 100평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살아본 어떤 입장에서 그리고 상류사회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를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네. 절대적인 행복 기준이 없구나. 내가 봤을 때 정말 장석급들 이런 분들 막 3스타 4스타 이런 데 얼마 잘 살겠어요? 돈이 네. 얼마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행복의 기준은 없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내가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찾으면서 감사라는 거를 또 의식적으로 할 때 그런 에너지를 내가 그냥 아무런 뭐 바라는 것 없이 그냥 그게 버릇이 돼서 그냥 그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말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느끼든 그렇게 내보낼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되게 팍팍하고 힘들고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고 하더라도요 그 에너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라는 사람이 마음 공부라는 어떤 정말 빵에서 시작을 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네. 그냥 책만 읽고 정말 무작정 시작한 거에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이그젬플 지금은 모델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를 나는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삶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개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늘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나 우리 모두에게 선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그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돈 벌어요. 돈도 벌고 인간관계도 좋고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을 사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강하게 내가 느끼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것들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만날 그 모든 것들 그 기회가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풍족하게 아마 쏟아져 내릴 거예요. 어느 한순간 이거 너무 많이 쏟아진다고 막 안 돼 그만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돈다발로 싸다구를 만든 거 그냥 재미로 얼마나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스터의 저자 클래스 케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